안녕하세요. 책방 공책의 꿈입니다. 오늘은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저는 7시까지 모닝페이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 말 없이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쓰기만 할 거예요. 함께 하시는 분도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7시 정도에 마무리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7시가 되었습니다. 날이 밝았습니다. 저는 어제 그 친정엄마가 이사를 하셨어요. 그래서 인천에 좀 갔다 왔고, 하루 종일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 전날도 엄마가 응급실에 가셨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이틀 동안 조금은 마음이 많이 힘들고, 네, 몸도 힘들고 그런 날이었는데요. 제가 오늘 썼던 게 뭐였냐면, 어제 이제 이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, 어제 엄마가 이사를 갔다. 결론은 다잘 됐다. 하지만 그 과정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게 다 끝났다는 그런 이제 어떤 해방감도 있고, 마음이 이제 편안해진 것도 있는데, 거기까지 오기까지가 제가 다 끝났다라고 쓰기까지가 이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. 어제만 해도요.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생각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쓰기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.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.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도 쓰질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도 생생하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, 제가. 하지만 다 끝났으니까. 그리고 결론은 다 좋게 끝났으니까. 그냥 이걸로 이렇게 딱 덮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 정도로 이제 좀 힘든 하루였는데요. 살면서 그런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사실은 우리가 결론이 중요해? 아니면 그 과정이 중요하지?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, 또 어떤 한쪽은 아유, 과정보다는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가 중요하잖아. 이제 이런 일도 있는 거고요. 그게 예전에는 저는 또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. 결론보다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. 과정을 더 누려야지. 그리고 결론하고 결과. 제가 자꾸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네요.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과정이 어땠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.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, 그 중함이 뭐 어디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는구나,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 거죠. 그래서 결과 하나만 놓고 보자면, 과정이 어쨌든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한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 추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봐야 되고, 그리고 결과가 뭐 이렇게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결과도 사실은 되게
중요하거든요. 그래야지 그 다음에 스텝이 있는 거고, 내가 또 만약에 같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, 그 결과를 좀 바꾸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되니까요.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고, 과정도 중요하구나. 어느 것 하나가 더 비중이 있지 않구나.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, 과정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, 결과가 좋으니까 좀 좋은 면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사는 나오셨지만, 그쪽에 좀 인테리어를 해야 돼서 오래된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라서, 인테리어 기간이 좀 있고, 열흘 뒤에 이제 이사를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 과정이 또 있죠. 그리고 이사까지 다 들어가야 또 다른 결과가 나는 거고, 결론이 되겠다. 이사의 종착역이 되겠다. 그래서 아직 이제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. 한 일주일 좀 넘게 그렇게 또 그간에 어떠한 인테리어도 봐야 되고, 엄마가 또 언닌에서 머무르면서 또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제 하나가 끝나고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팠던 응급실에 갔던 결과도 월요일 날 봐야 되고, 또 목요일도 또 가야 되고, 이런 과정들이 저희 언니하고 저에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있는 오빠도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더 이제 바쁠 날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10월은 정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함께 들으시는 분은, 그리고 또 앞으로 들으실 분들도 저처럼 바쁜 일 있어도 네, 10월을 좀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이 가을이 너무나 짧은데 이 가을을 조금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번은 나들이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때 모닝 페이지 라이브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나들이 간 곳에서 아침에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상황이 또안 되면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직 날짜는 비밀입니다. 네, 저는 오늘도 책방에 가서 손님을 맞고 또 하루를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. 오늘 하루 좋은 힘을 가져가는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월요일에 다시 모닝페이지 쓰러 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